안녕하세요. Love My Life 유수열 목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김경란입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고요. 네. 아유, 또 뵙네요. 예. 목사님. 네, 네. 자, 오늘 나오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나오실 분은요. 네. 아, 제가 이분을 만나는 게 괜히 반갑더라고요. 저와 좀 비슷한 연배시고요. 요즘에 탄탄한 연기력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꽃미남의 동안에. 그래요? 무엇보다 남자 탤런트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임지규 씨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수학과를 중퇴한 그는 2004년 단편 영화 핑거프린트로 데뷔했다.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와 은하 해방전선 등 다수의 독립영화에 출연했고 2008년 제17회 V1 영화상 신인 남자 연기상을 수상했다. 영화 과속 스캔들, 화차, 봄, 눈, 드라마 역전의 여왕, 최고의 사랑, 유령 등에 출연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인기 드라마의 감초 배우로 성장하며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미셔너리 배우 임지규. 그의 진솔한 삶과 신앙 이야기 지금 곧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임지규 씨. 반가워요. 막 이렇게 좀 인사하고 그러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상태로 한참을 네. 계세요. 아, 어서 봤는데. 아, 네. 아, 이렇게요. 아직 긴가민가 한 정확하게 그렇구나. 이름은 모르고 네, 저 사람을 어디 병원에서 봤나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봤나 헷갈려 가지고 네. 배우인지는 모르고. 아, 만약에 제가 지나가는데 어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전에는 저도 쑥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갔었는데 네. 좀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그 제가 밥을 먹고 이제 계산을 한다고 카드를 냈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주인분께서 사인을 해달래요. 네. 아, 예. 사인 어디다 해드릴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계산지에다. 네, 계산지에 사인을 해달래요. 네. 제가 오빠 중에 사인을. 근데 남 얘기 아닌 게 네, 저도 네. 살짝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아, 저도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아, 예. 이랬더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왜 종이를 안 주시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영수증 사인이었어요. 네. 아, 좀 민망하죠, 그거. 네, 창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막 많은 분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면서 이제 뭔가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임지규 씨의 삶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기보다는 아직은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따끈따끈한 삶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스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보는 시간. 궁금해요, 궁금해. 자, 먼저 이제 스타들의 간단한 키워드를 저희들이 네. 짚어보고 가니까 이게 굉장히 요점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 뭐예요? 네. 자, 1번. 모델이야, 연기자야? 모델이셨어요? 아, 모델이 아니라 사실 모델이란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3년 동안 정작 모델 기회는 없었고 3년이 흘러서 이제 우연히 단편 영화를 찍게 되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꾸게 됐죠. 그래요. 네, 사실 모델을 해본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키가 작았지만 키가 170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써주시면 써주실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보니까 이제 배우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네. 옮기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얘기 또 한번 좀 차차 나눠보고. 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뭐 드릴까요? 오! 독립영화계의 강동원? 죄송합니다. 야, 이거 궁금한데요. 그러면 일단 독립 영화에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델이란 꿈을 가지고 왔는데 기회가 없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 키 작다. 너 외모가 평범하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시간은 23살 때 올라와서 26살이 되었는데 기회는 없고 그래서 우연히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디션 사이트에서 이제 단편 영화를 이제 찾게 됐어요. 네. 극중 이제
18살인 친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26이었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그래 내가 딴 건 몰라도 동안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디션을 봤어요. 나이를 죄송하게도 23살이라고 속이고 네. 어차피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타임을 놓치고 촬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여러 영화제 상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해 마지막 부산 영화제 다음에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라고 있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저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폐막식 때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저 멀리서 이제 어떤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순간 저분은 안성기 씨인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분은 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 등을 치더니 첫 연기였다며 연기 너무 잘했어. 그래서 너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막식 때 시상이 다 끝나고 이제 상은 없었지만 이제 배우를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가 올라가게 됐고 이제 제 앞에 많은 유명하신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들이 있고 저는 무대에 서 있는데 23살 3년 전 저의 꿈은 모델이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3년이 흘러서 어쨌거나 단편 배우 단편 영화의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로 서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 지금 20분짜리 단편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시간 반 2시간을 책임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때 제 꿈이 모델에서 배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독립 영화를 계속 찍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독립 영화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글쎄 독립 영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외부의 상업적인 자본이 없이 거의 대부분 감독님 자비로 예, 조금 이제 독립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모금을 해서 이제 그렇군요. 만드는 저 예산 예, 예산으로 만드는 영화들이죠. 예, 교회로 얘기하면 개척교회군요. 아, 예, 그렇죠. 적절한 비유시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계였는데 그 세계가 이제 조금씩 과도기 상태였고 거기 상태에서 제가 출연했던 두 작품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 경험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가 됐죠. 그랬군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독립영화의 강동원 또 어떤 분 기자분들은 저걸 인용하지 않고 또 다른 배우분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되게 저런 질문을 받을 때 되게 죄송해요. 저분들한테. 네. 그래요. 참 지금 벌써 막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저희들이 일단 요점 정리 차원에서 그래요, 간단히 그래요. 짚어보고 네. 또 진솔한 이야기를 아주 또 진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배우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배우는 부업, 선교는 본업?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 3일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선교를 많이 다니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뭐 제주도에 한 1,500명씩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 현장에서 아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의 스케줄뿐만이 저의 스케줄이 아니라 선교의 스케줄도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스케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동일하게 저한테 주신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권에 시간이 남고 한가할 때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권에 가장 먼저. 네. 그래서 본업이라는 얘기를 했게 됐고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작가분이 그렇게 네, 쓰셨나 보죠. 네, 그러셨습니다. 너무 예. 좋게 써주셨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연기 생활 하시고 또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 찬양을 주로 하시는지요?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고 율동도 많이 하는 교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제가 좀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그래요. 네, 올해 35인데 네네.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율동이니까 열심히 따라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에 이제 MP3를 넣어서 그래요.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듣는 건 천건우 목사님, 하나님의 꿈,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얘기를 듣고 불러야 된다고. 네, 불러야 되죠. 좀 고음이라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서 불렀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님이 나와서 찬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신선한 풋풋함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렇죠, 좀 나눠볼게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집이 되게 가난했었어요. 부모님이 노점 장사를 하시고 거의 하루에 하루에 살 만큼만 버시는 정도였어요. 뭐 가난한 게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제 거의 만취가 돼야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손찍어 마시고 또 어머니가 또 연상이시거든요. 또 술을 드시면 절대 지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한테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또 다치게 되고 가난한 게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그 두 분이 저의 부모님이라는 건 그 모습을 볼 때는 좀 부끄러웠어요.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한번 바꿔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없는 살림에 그래도 아들이라고 학원을 다니게 해주셨거든요. 학원에 이제 A반, B반이 있었어요. A반은 공부를 잘하는 반, 김경란 아나운서처럼 공부 잘하는 반. 저는 B반이었는데 공부 잘하는 반. 네, 제가 B반 할게요. 네. B반은 다른 걸 잘하는 반이었어요. 네, 네. 네. 전 B반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안경을 벗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A반에 처음 보는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눈이 똘망똘망하고 얼굴 하얗고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안경을 벗어 시력이 나빠서 초점이 맞지는 않는데 정말 너무 이뻐 보였어요. 저같이? 네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 교실로 가서 안경을 쓰고 그 교실로 갔습니다. 찾았는데 그 친구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네. 사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제가 아니었네요. 근데 신기한 게 제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친구인데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제가 평소 좋아했던 소피 마르스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런 이미지만 너무나 다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두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학원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치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딱 봤는데 그 친구가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 친구가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네 교회 다니나? 오! 이러는 거예요. 먼저? 네. 아주 용감한 분이네. 네. 안 다니는데? 이랬어요. 네. 교회 다닐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뭐. 예. 제가 태어나서 대답을 그렇게 빨리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응! 이랬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도무지 B반에서 A반으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를 가면 그 친구를 한 공간에서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물론 제 삶이 한순간에 술을 많이 드시던 부모님이 술을 끊고 하는 놀라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갈수록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도 꿈이란 게 있지 않을까?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첫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다가 사실 뭐 대단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마주한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책을 보내줬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모델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이제 마침 서울로 먼저 올라와 있던 교회 형들이 서울 3일 교회 다니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니게 됐고 이제 교회가 선교를 너무 많이 가는 교회인 거예요. 네. 처음 가자마자 선교를 갖고 이거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이게 나의 것만 아니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은 이제 팝송 듣고 노래 참 이렇게 세련된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어르신들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라니까 친구들 앞에서 트로트를 할 기회도 없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선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트로트를 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화려하고 잘하진 않지만 부모님한테 들었던 취임새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걸로 쓰임 받으면서 점점 조금씩 친해졌죠. 이렇게 차근차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부산 분이 사투리를 고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임지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표준어를 잘 구사를 하고 계신데 많이 노력하셨나요? 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서울 사람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아직도 이렇게 정확한 이제 김경란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설프지만 조금 뉘앙스가 저만의 연기 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고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렸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실 제가 커피숍을 일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주고받는 대화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그 말, 손님하고 주고받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부산 사람인 걸 들키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 말만이라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구사를 해보자 해서 계속 한번 해봤고 그리고 왜 내가 표준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저만의 방법을 찾게 됐고 예를 들면 사실 경상도 말투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좀 약간 목소리를 쪼아서 내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남자지만 아이다 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가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제 목소리가 원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소울 표준어를 하려면 얇은 것보다는 조금 굵은 게 어울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어도 네네. 얇은 영어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저음 톤의 연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영어에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소에 쓰던 말톤보다는 좀 굵게 한번 내봤고 네. 처음에는 어색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상태가 되었어요. 저 진짜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 영화를 찍을 때 뭐 감독님들이 그 언어 때문에 뭐라고 지적은 안 하셨어요? 너무 많았죠. 아 그래요? 제 첫 단편 핑거프린트라는 단편 영화에서 네. 사실은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두 줄인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리허설 때 한번 들어보더니 이거 대사 없이 가자고. 그래서 그 단편 영화에서 내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공인데요? 네. 주인공인데 대사가 원래 없었는데 네. 이제 표정과 눈빛으로 해야 되는 거였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단편 영화를 본 영화제 관계자분들은 저 친구 어떻게 대사 한 마디 없이 연기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캐스팅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사를 오디션을 시켜보니까 사투리가 남아있고 발성 발음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3년 동안 또 쉬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유, 나름의 또 아픔의 부분이기도 하셨네요. 참 그 지금 핑거프린트 얘기를 네. 하셨는데 3년 동안 쉬시면서 방송 스텝으로도 일을 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무슨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서울 예를 들면 압구정이 어디 카페, 네. 청담동이 어디 카페에서 일을 하면 캐스팅 된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걸으면. 네. 저도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도전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걸 한번. 네, 당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신 어떤 분이 이제 한 매장을 성신여대에 있는 한 버블티점 매장을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점장으로. 오. 근데 해보니까 적성이 맞더라고요. 네. 섬유도 막 늘어나고. 네. 근데 이제 생활은 안정되어 가는데 나의 꿈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기자로서 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방송 스텝이구나. 카메라 스텝을 하면 감독님과 배우 사이에서 감독님이 배우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TV에서 보였던 그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하는지 수업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카메라 스텝을 했었죠. 자원에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연기자분들 연기하는 것도 보고 이제 중간에 틈이 날 때마다 오디션도 보러 가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대중들 앞에 보이기 시작한 게 과속 스캔들이라는 그런 네. 영화. 어떻게 그 영화에 캐스팅이 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업영화 오디션을 보러 갔고 감독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감독님이 저를 보고 싶다 연락이 와서 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지금 썬이란 영화도 만드신 감독님인데 강영철 감독님이 연기를 봤는데 원래는 라디오 PD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연기한 거 보니까 라디오 PD 역할 말고 여자 주인공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과속 스캔들이었고 원래 대본은 그 남자친구 역할이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디션을 보고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대본이 바뀐 거예요. 오. 그러면서 크게 나누자면 여자 주인공이 아빠를 만나는 이야기 반, 차태현 씨를 만나는 이야기 반, 여자 주인공이 왕석현의 아빠를 만나는 이야기 반 이렇게 크게는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독님이 이 영화가 개봉하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지균이가 연기하는 그 남자친구 역할을 좋아해 줄 거라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았죠. 근데 이제 영화 시사회 날 갔어요. 영화 끝났어요. 반응들이 어떻게 찌질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연기한 인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이 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러닝타임이 길어지니까 제 이야기 위주로 편집이 거의 다 잘려나갔고 저는 이제 박보영을 임신시키고 도망가고 다시 술 먹고 나타나서 내가 잘할게 뭐 이러는 찌질한 남자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아하. 영화는 100만, 200만, 300만, 800만 정말 그해 최고 흥행작이 되었거든요. 주인공 3명은 하이마트 CF도 찍는데 저한테는 어떤 CF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인터뷰도 들어오지 않았고 사실 과속 스캔들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아마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여기 방청객분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어? 저의 첫 상업 영화였고 그해 최고 흥행작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쓰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분명한 결과가 보였었는데 기대는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영화가 잘 되면 보통 주인공 아니더라도 조연들, 단역분들도 주목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네, 전혀 그렇게 되었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제 그 작품 때문에 캐스팅되지 못하니까 드라마 단막극의 조연이나 단역밖에 캐스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촬영을 나가는데 되게 만만했던 역할이었어요. 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촬영장에 나가는데 회사 차를 타고 이제 새벽 하늘을 보는데 초승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승달이 그날따라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어? 왜 저렇게 이뻐 보이지? 그 이유는 바로 그 초승달 옆에 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 저 별 때문에 저 달이 더 이뻐 보이는구나. 아, 내가 과속 스캔들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저 별과 같이 주인공을 빛내줘야 되는 역할이었구나. 영화를 하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주인공이라는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저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조연분들, 단역분들과 함께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서로 튀겠다고 하면 영화는 이제 산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 경험을 이미 먼저 하게 하셨구나. 그건 촬영장에 갔는데 그렇게 만만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역할로 제가 스태프들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직도 발성이 부족했고 발음이 부족했고 그때 다시 한번 마음 주시는데 아, 내가 실력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실은 독립영화를 하면서 연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연이었던 그 영화는 저를 위해서 편집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발성이 안 되고 발음이 안 되고 연기를 못했던 부분은 다 편집하면 되는 거였어요. 잘한 부분만 편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것만 보니까 그걸 보신 분들은 잘한다. 저 역시도 내가 연기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과속 스캔들을 찍었었고 또 이제 드라마를 했었던 거죠. 아, 이런 상태로 내가 과속 스캔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일약 스타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다른 작품의 큰 작품에 캐스팅이 되었겠지만 나를 다시 찾는 사람 없었겠다. 시켜보니까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자신보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실력이 없어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네. 그 상황을 주신 걸 알게 되었죠. 그렇군요. 예. 하나님 가속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예, 예. 참 임재규 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속 스캔들 얘기를 하셨는데 작품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네.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대본을 처음 받았는데요. 하기 싫었어요. 왜요? 그 드라마 인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네. 사실 저한테 주어진 그 매니저님 역할은 되게 제가 보기에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시키면 되는 역할인데 왜 내가 해? 제가 이 앞전에 역전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박시우 씨 비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로 이제 김남주 씨와
박시우 씨 커플도 주목받았지만 저와 박시우 씨 남남 커플도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를 너무나 좋아해 주셔가지고 대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규 씨 뭐 애드립 더 없어? 더 뭐 해줄 거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애드립을 하는 것마다 과속 스캔들 때는 그렇게 편집을 당하더니 역전의 여왕 때는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최고의 사랑 대본을 받았는데 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에이 나 정도는 이런 거 아직 못 이제는 못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 크리스천이신데 지규야 역전의 여왕 때는 박시우가 너한테 맞춰준 게 있다고. 정말 그랬어요. 주인공이 사실 신인한테 맞춰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저한테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최고의 사랑에서는 독고진 차승원 씨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이랬는데 나 차승원인데 우리 촬영 전에 대본 연습 좀 해보자. 제가 신기해서 녹음을 했어요. 네. 왜냐면 차승원 씨한테 전화 안 받아보셨잖아요. 네. 저는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이제 대본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애드립 그리고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아 이번 기회에 부산 사투리를 쓰는 매니저를 한번 준비해보자. 괜찮네요. 네. 그건 자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갔죠. 그래서 한 카페에서 만나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끝냈는데 차승원 선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투리 쓰지 마. 그 사투리가 극 중에서 이제 건방지게 들린대요. 그리고 애드립 치지 마. 아마도 이제 연기하시는데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극중 이름은 재석이라고 하고 싶다. 실제 이름이 본인 매니저 이름이 김재석이었거든요. 아, 자기 평소에 입에 붙었으니까. 네, 예, 붙었으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주인공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랬는데 그리고 촬영장에 갔지만 촬영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독근 선배는 저보고 대사 안 듣는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듣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나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를 응원하겠다고 이제 놀러 오셨다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아니에요. 너 아직 매니저가 안 됐지?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씬에서 제가 나오는 이 씬에서 내가 튀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만들까에만 관심이 있지 상대 배우, 이 주연 배우를 위해서 내가 맞춰주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이렇게 힘들 바에는 그래 내가 튀는 거 포기하자. 그렇다면 정말 매니저가 되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원래는 매일 아침 미용실 가서 머리 세팅하고 거기서 메이크업 받고 갔었는데 다 포기했어요. 그냥 바로 방송국 가서 제가 머리를 말리고 메이크업은 이제 거기서 받고 그랬는데 한 5회 6회가 지났나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틀려고 하는 거 포기했을 뿐인데 독고진 선배가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 이름을 한 번씩 더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재석아, 야 김재석, 재석이 너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고진 매니저 이름이 재석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혹시 최고의 사랑 보셨나요? 네. 네. 제가 극 중에 독고진이 심장이 아픈 걸 저만 알고 있었어요. 네.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못 참고 제가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독고진 집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구혜정과 공효진 씨와 둘이 있다가 이제 뽀뽀를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제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있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또 독고진을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씬을 찍으려고 하니까 독고진 선배가 이거 우리 로맨틱 코미디다. 좀 오버해도 된다.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에서 끌어안지 말고 네 손을 내 가슴에 넣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이랬더니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독고디 선배가 좀 친해진 상태고 네. 이제 애드립이 생각이 났는데 이 상황을 저만 느끼고 있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만지면서 가슴을 좀 들어 올렸어요.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좀 세다 그러면 네. 감독님이 컷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오케이를 하시고 촬영이 끝났어요. 그리고
방송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저에 대한 기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독고진 매니저 이름은 재석이고 그 재석이를 연기하는 사람은 임지규다. 제가 주일날 촬영이 잠깐 없어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저는 제 갈 길을 갔었어요. 마침 제 앞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내려오는데 이제 좁은 그 길을 이제 걸어오는데 저는 제 갈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길이 하나 홍해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독고진 매니저라고. 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군요. 네, 네, 네. 저는 이 교회 다닌 지 12년 되었는데 네. 역진의 영웅도 스캔들도 했었는데 네. 이게 무조건하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선교를 갔죠. 네.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연계되어 있던 교회에서 그냥 노방전도만 해달래요. 사실 4박 5일 동안 노방전도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두 명이서 파트너가 돼서 길거리에서 이제 몇 분을 만났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 멀리 미장원이 하나 보이길래 들어가서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머리에 파마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명절 때마다 하는 건데요. 저기 과속 스캔들 보셨어요? 이랬어요. 안 봤대요. 아 그러면 그 김남주 씨 나오는 그 내조의 왕 그 2인데요. 역전의 왕 보셨어요? 이랬더니 안 봤대요. 아이고. 아 예.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예 그러면 저 최고의 사랑 최근에 끝난 건데 그거는 보셨죠? 이랬더니 안 봤대요. 아 저는 서울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잠깐 전화하고 나왔어요. 네. 아 이거 그리고 길거리에서 몇 분을 만났는데 다 TV를 안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전도하기 이번에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 좀 상심도 되고 저 멀리 아파트가 보이길래 그래 저 아파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도 이제 가자. 가가호 방문하면서 네, 네. 네. 그게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첫 집을 띵동을 했죠. 누구세요 이러길래 아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랬더니 됐어요 이러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아, 네 이러고 이제 다음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집에는 부적을 사람인 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대문에다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집이야 이렇게 써놓으신 그렇지. 거죠. 어떡하지 다음 집으로 갈까? 아니야 그래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띵동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이러길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사랑 보셨어요? 이랬어요. 인터폰을 보고. 대뜸 그냥. 네. 근데 잠깐 인터폰에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문이 열리면서 예! 이러면서 어머! 그래요. 독고진 매니저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네. 어떻게 저를 알아보세요? 이렇게. 드라마 봤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알아보니까 제가 더 놀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에는 이제 드라마 촬영하다가 여름과 방학 때마다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 오게 됐다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고 있길래 이제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한테 5분만 시간 달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의 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해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다. 무례해 보이겠지만 제가 지금 기도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전했던 그 예수님을 한번 직접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두 한 줄 같이 한번 해봤죠. 그 대문에 부적이 붙어있던 집에서. 그래서 기도를 끝냈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고 말해 교회 가보지 않았던 그분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 집으로 갔고 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 집마다 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한번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문을 열어준 분들이 다 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게 뭐죠? 저는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독고진도 아니고 그냥 독고진 옆에 아주 작은 역할일 뿐인데 어떻게 이 역할을 통해서 한 분도 예수님을 전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아, 한 드라마에서
제가 주인공 틀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주인공한테 맞춰주니까 그 주인공이 저한테 제가 틀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독고진,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걸 힘을 포기하고 아, 하나님 저거 원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돌려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야. 최고의 사랑 네. 통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멋진 깨달음을 네. 하셨네, 얻으셨네요. 정말요. 아, 박수 한번 쳐야 돼. 예, 예. 정말 그 곱고 선하고 정말 어떻게 그 상황에서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 참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네. 또 내 것들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임지규 씨의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참 그래도 쉽지 않은 30여 년간의 시간을 걸어오셨는데요. 이 시간에도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나는 참 광야의 한복판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위로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느 날 최고의 사랑 이후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우로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키도 작고 연기학원을 4개월밖에 다닌 게 없고 발성, 발음, 엉망이고 왜 이런 사람을 참 문제 많은 집 안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우라는 직업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옮기게 하면서까지 나를 쓰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할 거 아니니 네가 가진 게 많았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키도 크고 저는 사실 예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난 키만 10cm만 컸어도 저를 원하던 모델도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금방 캐스팅도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근데 그 10cm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참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껏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었구나. 내가 넉넉하고 채워졌다면 나한테 하나님이란 분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겠구나. 어쩌면 남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없는 게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정말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네. 네. 그래요. 아, 예. 자, 참 굉장히 소중한 진리들을 많이 깨닫고 있는 우리 임지규 씨 가운데 우리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 오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누가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을 수식어는 어떤 건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사실 성교 가서 이제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 언제든지 또 무엇이든지 불러주시고 하라 하시면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 비전이 뭐라고 하면 저는 따로 앞에 비전 잘 모르겠고 지금 주신 것 하라고 하신 거 그거 하는 게 저의 비전 같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점점점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최근에 그 고백이 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복음학교를 갔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고백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계속 서고 싶은데 배우란 직업이 아닌 다른 걸로 불러주신다면
하나님 저 잠깐 고민 좀 해볼게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껏 고백했던 건 무엇이든지 그냥 부어주시는 것 그 앞에 거 하나하나 해내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철저하게 깨어졌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배우라는 직업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것들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배우, 순종하는 임주규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오늘 참 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지규 형제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하나님은요, 참 양치기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또 오해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런 감옥에 있던 사람을 총리까지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정말 약한 자, 오늘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느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앞으로 갖고 계신 비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게 저의 비전 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들, 그게 저희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은 아직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사실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서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그렇죠. 아직. 네, 네. 그렇지만 어머니도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네, 하나님과 딸로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들로서 만날 수 저희 친구들, 저희 친척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지규 씨가 지금 계속 자주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키는 작아요. 키는 작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귀히 그리고 크게 쓰시는 그런 배우 임지규 씨로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 임지규 씨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고 그려집니다.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큰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작은 또 선물 하나 준비했죠? 준비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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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물인지 한번. 선물이 네. 보여주세요. 자, 선물입니다. 이야, 네. 멋진 사진이네요. 네. 한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38절 말씀. 와, 멋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네,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네. 오늘도 이렇게 공급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찬양으로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